위증 교사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위증 교사 의혹. 재판 핵심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 내지 주문했다라는 게 위증 교사 의혹인데 본인과 관련된 혐의와 본인의 재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의혹일까? 어떤 재판일까? 때는 경기도지사 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어떤 이야기와 관련해서였을까요? 일단 지난 23일 A씨를 검찰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A씨는 김임섭 씨의 측근이자 김병남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2019년 2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어요. 이재명은 누명 썼다. 검찰, A씨의 그 증언은 재판에 나와 내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라는 이재명의 요구 때문이었다. 그리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두 사람이 통화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걸로 보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핵심 증인으로 법원이 불러냈는데 그 사람에게 위증을 교사했다. 그리고 그 통화로까지 검찰은 확보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말을 했길래 당시 재판에 넘겨진 걸까요? 검찰 한 번도 들어간 적 없어요. 검찰 사칭하신 거 아닙니까? 검찰 사칭하셨죠?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구속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벌금형 받으셨죠? 네, 150만 원 받았습니다. 지금 하신 일들은 다 정의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까? 저는 이 사회에 부정부패를 감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복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 자, 김연아 의원님, 다시 오랜만에 들었는데 이 발언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네. 1심에서 증인이 나왔는데 그게 A씨였죠. 저 오늘 보도하고 있는 내용 어떤 겁니까? 이 A씨는 이재명 당시의 도지사 후보가 그 변호사 시절에 김병란 전 성남시장과 관련돼서 이제 그 모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할 때 전화를 받았던 김병란 전 시장의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예. 비서 출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 서로 상대방의 얘기는 틀렸고 내 얘기는 맞다라고 서로 진실 공방을 하게 될 때 결정적인 단서는 내 편이 아닌 사람이 나와서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게 유리하게 되죠. 바로 이 A씨가 이재명 대표 측이 아닌 상대방 사람이면서 법원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 진술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이게 무죄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보니 이 사람이 그 유리한 진술을 하게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다는 녹취록이 나왔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요 진술을 하고 나서 경기도에 무선통신업자가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민원을 들어줘서 거기에서 반대급부로 7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또 혐의가 나왔고요. 경기도에서 받았습니까? 네, 경기도 정진상 실장한테 부탁을 해서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7천만 원을 받은 거고요. 그 사업자가 경기도에 이 물건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 청탁을 연결해 준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인섭 전 한국 하우징 기술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에 굉장히 중요한 키맨인데요. 예. 이 사람하고 같이 A씨가 연결이 됩니다. 지금 검찰 측은 이 사람의 A씨의 유리한 증언으로 인해서 A씨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 같이 조인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또 품고 있는데요. 민간 사업자로부터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어준 대가로 김인섭 씨는 70억을 받기로 약속을 받습니다. 그중에 35억을 먼저 받게 되는데요. 그 35억을 바로 A씨와 나누었다라고 하는 혐의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게요. 각각의 다른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거대하게 빙산의 일각이 대장동으로 드러나고 그 밑에 성남시장 시절부터 성남시에서 변호사 시절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얽히고 설킨 관계가 계속 유대관계와
또 동업자의 관계로 이루어지면서 지금 대장동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예. 것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아니 지금 김연아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김수현 교수님 궁금한 게 만약에 위증을 교사했다면 반대쪽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위증을 교사하려면 이 사람이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건 보도에 따르면 그 이후에 경기도에 납품하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게 경기도에 알선을 해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받고 또 백현동 의혹에도 공범격인 김인섭 씨와 함께 70억 중에 35억을 함께 받은 것. 검찰은 이거를 일종의 위증의 대가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위증을 아무 맥락 없이 교사했다고 해서 그냥 들어주려는 만무하겠죠. 뭔가 반대급부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때 위증의 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보니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경기도에 뭐 납품하는 사업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받은 것도 있고 또 백현동 사업에 그 뭔가 브로커로 일을 했던 것 같죠. 그 예. 경기도에 뭔가 사업이 잘 되도록 알선을 해준 대가로 그 업체로부터 35억 원이나 되는 돈을 수수한 혐의까지 같이 지금 공소장에 그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주목하는 바는 뭐냐면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뭔가 혐의의 특징 중 하나가 한 번 등장했던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한 번 일시적으로 그 사람이 범죄에 함께하고서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 다른 범죄들의 연루가 된다라는 것이죠. 뭐 정진상 씨야 뭐 잘 아시지만 뭐 성남FC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고 대장동에도 연루되어 있죠. 뭐 그리고 김성태 같은 인물 같은 경우도 이화영에게 법카를 사용하게 했던 뇌물을 준 혐의에다가 지금 대북 뭐 대납한 것까지도 연결돼 있죠. 모든 게 한 사건 한 사건 보면 다른 사건 예. 같지만 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범죄는 뭐 일시적으로 단발적으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코끼리 만지듯이 다리 한 짝씩 만져보고 있지만 이게 언젠가 다 드러나서 하나의 이제 어떤 퍼즐을 맞춰보게 되면 굉장히 큰 어떤 사건 범죄가 아닐까 저는 그런 의심마저도 듭니다. 김수현 교수님도 위증의 대가로 이 같은 이득을 이 A씨가 받아갔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물론 이건 뭐 법정에서 다퉈봐야 될 문제지만 상식적으로 이제 위증을 법원에서 법정에서 위증죄를 받겠다고 선서하고 위증을 할 때는 위증에 따라오는 죄도 자기가 받겠다는 걸 감수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에게 아무런 반대급부에 대한 약속도 없이 혹은 뭐 딱히 약속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위증을 해놓으면 앞으로 이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서 내가 나중에 뭔가 득을 볼 것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고서야 그냥 무슨 자선사업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게 못하러 위증의 죄를 감수하면서까지 위증을 해줬을까 그건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혹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은 뭘까? 여기서 애초에 궁금한 건 이재명 대표가 왜 그 증인에게 전화를 걸었는가입니다. 이재명 대표 쪽에선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쪽 입장 한번 볼까요?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재판 관련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한 것인지 위증을 요구한 건 아니다. A씨, 이 대표 전화 받고 증인 나선 건 맞지만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 위증을 하면 둘 다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럼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이 대목이 좀 어색해요 저는 정영춘 변호사님 네네. 진실을 얘기해달라라는 걸 왜 굳이 이재명 대표가 상대방 쪽이잖아요 이게 전화를 합니까 증인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압박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형사 재판 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니까 그 누구라도 나와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그거는 뭐 정당한 그 변론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권리를 갖다 지키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진실을 이야기하지 말고 거짓말로 나한테 유리하게 해달라. 이거는 위증 교사인 거거든요. 그 행위를 한 사람은 위증을 한 거고.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예. 그 사람이 녹음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 전화한 거를 한두 번 전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했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전화를 하니까 아 이거 문제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녹음을 갖다가 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본인이 그 사람이 혐의를 인정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위증의 그 가능성이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사를 보니까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음 파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27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위증에다가 뭐 다른 죄까지 해가지고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으니까 아마 이 사람 재판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이 밝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구체화가 되면 그러면 위증교사죄로도 또 추가적으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드릴게요. 만약 이 A씨가 1심 재판에서 그런 증언을 하지 않았다면 네네.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선고됐을까? 그게 이제 애매한 건데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은 뭐 지금 윤석열 정권이 검사 독재 운운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일 때 검사를 사칭을 갖다가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칭 전화를 한 사람은 KBS PD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얼마를 받았냐면 별을 선고 유예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고요. 실질적으로 전화를 한 사람보다 전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코치한 이재명 대표가 형이 더 셌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러한 검사 사칭에 PD보다도 이재명 대표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거나 아니면 반성을 하지 않았거나. 그런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지만 2018년도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검사 사칭한 게 아니다. 난 누명을 썼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뭐야 2018년도 12월 11일인가 그때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 재판에서 2020년 2월 달 재판에서 그 전화를 받았던 김병량 시장의 수행 비서가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는데 예.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은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우리 쪽 고소인 측에서 그 PD 고소를 갖다 취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증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내가 누명을 썼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TV 토론에서의 그 진술이 사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상대 쪽에서도 누명이다라고 말해준 거니까. 그렇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앵커가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의 증언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김병량 시장의 수행 비서였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전화를 받았잖아요. 이렇게 전화까지 받았던 사람이 아 이재명 대표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증언을 갖다가 하니까 그러니까 무죄가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았을까 싶고 그다음에 그때 그 재판에서 죄명은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혐의는 네 가지예요. 혐의 중에 세 가지가 허위사실이라 거짓말이라고요. 뭐냐면 대장동 업적 부풀리기 두 번째 그 형님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세 번째가 이 검사 사칭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문제가 됐던 거는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집어넣은 게 그게 거짓말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됐었던 건데 제 생각에는 제 추측이지만 만약에 이 검사 사칭까지도 유죄가 나왔다라고 판사가 생각을 갖다 했으면 이게 다른 부분들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 저 사람은 계속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그 뭐야 형님 강제 입원도 그 무죄가 나오기 훨씬 어렵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결과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객관적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녹음 파일에서 이재명 대표가 야 이건 이러이러하게 좀 이야기를 해줘 이런 이야기가 만약에 그 녹취 파일에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도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사 사칭을 PD와 함께 했고 구속까지 됐고 이것은 사실이고 경기도지사 선거 때 누명을 썼다라고 얘기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재판에 갔는데 거기 나온 증인이 이런 사람이고 위증교사를 했다라는 의혹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제 당대표 비서실에서 이제 입장문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진실을 증언해 달라는 이야기였지 네. 위증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입장이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리고 이 보도를 한 언론에 이제 정정 보도 요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정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녹취록을 확보를 했다는 것인데 이게 검찰의 주장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확정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의심을 사고 있는 피의 사실인데 이것이 또 언론을 통해서 지금 공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것이고 또 검찰의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런 언론 보도들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거다. 그리고 그것은 426억을
말하자면 노후 대비용으로까지 이재명 대표의 것인데 감춰놓은 것이다. 이 보도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다가 결국은 검찰이 공소를 못하는 일이, 기소를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회장만 하더라도 이분이 한국으로 소환만 되기만 하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해가지고 당장 구속될 것처럼, 사법처리될 것처럼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예. 그런 그 토론들을 했었는데 결국은 공소장의 내용이 빠져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검찰발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론을 통한 좀 몰아가기 재판, 여론을 통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예. 많은 것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김연아 의원님. 그럼 이게 갑자기 위증교사 의혹이 어떻게 불거진 걸까가 좀 궁금해서 기사를 자세히 봤는데 검찰이 백현동 의혹을 수사하던 중에 김인섭 씨와 함께 일단은 70억을 받기로 한 돈 중 이 A씨가 등장을 했고 이 A씨가 35억을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A씨가 누굴까를 검찰이 보다가 경기도의 통신업체에 납품을 알선해주고 7천만 원도 받아간 사람이네. 이 A씨가 경기도지사 선거 때 바로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재판에 나왔던 사람이네. 이 A씨가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네. 통화 녹음 파일이 있네. 위증교사네.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검찰에 따르면. 이게 위증교사로부터 시작해서 쭉이 아니라 역순이에요. 알아가게 된 순. 이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백현동부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김수경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의 특징은 그 관계인들이 굉장히 서로 사슬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전재수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한편에서 보면 일관되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의혹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란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어요.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비서를 하다가 나와가지고 개발사업에 조인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라고 보면 사실은 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그 검사 사칭 사건에 있어서 결정적인 발언을 한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허위 사실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습관적인 거짓말로 인정이 돼서 유죄 판결이 날 수 있었는데 그 역할을 했죠. 그리고 보십시오. 성남시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사실은 전직 직업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동규 씨는 성악가였다가 리모델링 조합장이었다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는 관계 속에서 각각의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굉장히 그 TV에서 유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폭 영화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대장동 사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인물들을 보면서 무슨 거대한 범죄 영화의 이 초기 구성 단계를 보는 것 같은 상상이 들 만큼 각각의 역할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백현동 사건 사실은 용도 지역의 4단계 상승이라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겁니다. 이거는 누군가 성남시와 개발업자 사이에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인허가 자체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였는데 그 냄새를 맡고 A씨가 들어가서 그 사업의 대가로 70억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해서 70억을 받기로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때 뭔가 유리한 증언을 하고 그때서부터 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 서로 알게 되고 같이 참여하면서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충분히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김연아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 측은 위증을 교사한 적도 없고 증인이 재판에 나와서 우리에게 유리한 얘기도 해준 적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다는 입장도 거듭 전해드립니다.